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솔직히 무당 예. 이런 굿 이런 걸로 뭐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굿을 예. 했는데 안 돼서 고소를 하고 막 뭐 진짜 감옥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굿을 통한 사기 이런 것들을 좀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저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죠. 근데 이제 사람이 듣는 귀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도 사실 같은 이제 우리 동종업종이잖아요. 네. 저는 동종업종 씻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씹으려고 하면 어느 사회 구성원이나 다 사기꾼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PD님 얘기해야 되시. 근데 그 사람이 사기치고 싶어서 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이렇게 해주마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이 왜 있어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란 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되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안 됐다고 해서 사기꾼이다, 고소한다, 돈 내줘라. 그것은 저도 한 사람도 어리석은 거고 해준 사람도 사람이 어리석다고 해. 사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뭔가 원하고 저기 했을 때 자기 자신이 판단을 잘 하라 이거죠. 누구나 신은 있어요, 신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느낌, 직성, 우리가 말하는 네. 영감 다 똑같다고 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대화 나누다 보면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답은 나오는데 내 수가 안 좋을 때 휘말려서 그것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해라. 뭐 이런 사람 조심해라. 저런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사실 임종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경계해 부달 때도. 이제 난 그 분위기 풀어줘.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인상 보고. 우리는 북닥 잡으면 또 섹시하잖아. 탁 치면서 공수 주면. 아까 우리 보살님 속으로 제가 너무 젊고 잘생기다 보니까 조금 꺼려 했죠? 그럼,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풀어지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되, 우리 기자분들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된다고 하지 말고, 서로, 공생 관계잖아요. 오시는 분들 잘 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상대방도 무리하게 뭘 투자를 한다거나, 구술을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그러면은 그런 뭐 무리한 걸 부탁을 무리한 거를 저는 안 해요. 권한 사람 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저는 안 하죠. 제가 예전에 사실 돈 많이 받았어요. 뭐 부적 세장에 1500 받고 2000만 원도 받고 했는데 10년 전에 네. 제가 신벌을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 계기가 그거예요. 갖고 와 첫눈 내리면 내려가야지 했는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 첫눈이 내리는. 그래서 내년에 꽃이 피면 내려가야지. 꽃이 쫙 올라오는데 내려가지를 못해. 그럼 신벌 때문에 신의 벌전을 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업을 너무 많이 져서 너무 많이 받고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충 해줬고 사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 신벌을 받아서 1년 동안 딱 있다가 그 업장을 다 소멸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리석어서 중생이다 보니까 또 반복을 하더라 이거죠. 담배 꽁초 하나도 안 버리던 놈이 자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차 타고 가다가 내 차 들어질까 봐 담배를 탁 밖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순간 깨닫는 게 야, 한물이 저 안에서 나무와 얘기하고 산새와 얘기한들 내려오니까 중생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아예 산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룡산에다가 기도터를 운영을 하고 13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손님을 안 본 상태. 그래서 이제 무당들만 상대했죠, 저는. 그래서 가림급 전문이 된 게 무당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가림급 전문이 된 거예요. 그 뜻이죠, 뭐. 그 요즘은 담배 피시면은 밖에 안 떠세요? 지금도 던지죠. 한 번씩은. 산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 산에다는 안 던지죠. 이제 차에다가 재테릭을 해서 제가 항상 물통을 갖고 다녀요. 갖고 물통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없을 때는 사실 뭐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살해하니까 왜 너무 깨끗해도 그 사람들이 필요 없잖아.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조금 그런 면도 있어야 더 시에서는 뽑는다고. 어우, 도로가 너무 더러워졌네? 여기가 더럽네? 야, 사람 좀 뽑아서 투입시켜. 일부러. 아우, 저는 그렇죠. 주로 약간 당황하시거나 좀 아니나 할 때마다 눈만 좀 쓰다듬으시는 거 아니나 이 조명 때문에 땀이 나서 내가 이렇게 닦는 겁니다. 확실해요? 어, 당연하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한 다짐을 한번 해주세요. 나는 이런 부담입니다. 저는 왜 왔는지 모르면 전값 안 받고 당신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못 이뤘을 경우는 돈 돌려줍니다. 뭐 우리 기자분들이 거의 뭐 성불 시켜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불은 부처가 되라는 뜻이에요. 성불하십시오. 이건 절에서 나온 건데 다 성불 보세요, 성불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내가 정정합니다. 저는 여기 오시는 이들 소원사가 있으면 그 소원을 들어주되 못 들어주면 줍니다, 저는 돈을. 아니면 내가 들어주면 받고. 저는 그 정도의 신념과 뭐라 그럴까, 나의 자존감 그걸 갖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어? 네.